퀘벡주 북부에서 산불 진화를 돕고 있는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의 활약상을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상세히 전했습니다. 소방청과 산림청, 인류인력 등 151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이달 4일부터 퀘벡주 북부 르베 슈를 깨빈용에서 진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해외 산불 진화에 구호대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호대는 전직 북한 침투 정보요원과 육군 특수부대원, 해군 특전단 대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베이스 캠프와 일과 임무 수행 등이 소개됐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조로 시작하는 이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한두 시간을 이동해 산불 현장에 도착해 아직 꺼지지 않은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곳에선 불이 나무 뿌리로 번지기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땅속까지 파헤치며 하루 600m를 전진하며 진압 후엔 녹초가 되어 베이스 캠프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현지 음식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이들은 하지만 몬트리올 한인사회가 보내준 라면과 즉석밥, 통조림, 과자 등 한국 음식을 먹으며 다시 기운을 냅니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인 김대현 대원은 약혼자 우려가 크고 또 한국에 쏟아진 폭우로 자신도 한국이 걱정되지만 여기서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가 글로벌 문제라는 김만주 대원은 지구의 숲은 모두 같다며 그래서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그리고 지구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데는 국경이 없다는 겁니다. CBC는 한국 구호대가 캐나다, 미국 구호대와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전 동맹국들이 산불과 싸우기 위해 70여 년 만에 다시 뭉쳤다고도 전했습니다. 구호대장인 권기환 외교부 본부대사는 캐나다가 한국전에 2만 6천 명을 파병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우리 한국인들은 캐나다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구호대는 이곳 산불이 악화돼 필요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한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캐나다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불 인근 지역에 가족이 산다고 전한 한 네티즌은 먼 곳에서 와준 용감한 소방관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고 우리의 친한 한국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기준 전국 천여 곳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으며 660건은 통제 불능 상태로 현재까지 한국 면적보다 넓은 1230만 헥타르 대지가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합작회사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새로운 직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완전 가동되는 2025년에는 2,5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1단계 라운칭팀 130명을 우선 채용합니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근무하게 되는 재무와 인사,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 30명과 모듈 QA, 일렉트로드 셀, 모듈 어셈블리 프로덕션, 모듈 프로세스 등의 엔지니어와 기술자 100명이 대상입니다. 이들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폴란드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이어 중국이나 한국 현장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추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후 신규 직원의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는 이들은 생산 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사측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엔지니어 40명을 채용한 사측은 내년 4월에는 모듈 공장에 신입 포함 200에서 300명을 채용하고 7월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전지 공장은 그해 연말 본격 생산이 가동되면 2,200여 명이 고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측은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들이 작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자는 넥스트스타 회사 웹사이트 또는 메타 등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일부 분야는 영어와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는 캐나다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신규 채용을 시작하는 건 전기차 혁명의 글로벌 리더로서 온주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45기가와트시에서 49기가와트시로 확대하고 연간 50만 대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거나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중 1, 2분 간격으로 길게 4분 30초 정도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을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 운동 도구가 없어도 되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매일 습관만 잘 들인다면 암 발병 위험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이용해 여가 시간에 운동하지 않는 평균 연령 62세 22,3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 측정기를 착용시켜 일상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4분 30초 동안 격렬한 활동을 하면 전반적인 암 발병 위험이 20% 가까이 감소됐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암 발병 위험은 최대 32%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운동이 심폐 기능을 빠르게 개선시켜 주는데, 이를 통해 암의 주요 위험 요소인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을 감소시켜 준다는 설명입니다. 일상 중 격렬한 활동에는 힘든 집안일이나 쇼핑하기, 아이와 놀아주기,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워킹 런지, 팔굽혀 펴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기 어렵다면 하루 두번 양치질을 하면서 2분씩 스쿼트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분 단위의 매우 짧지만 격렬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빌파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쉽게 시작해 만족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현재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 방법으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도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의사협회지 종양학에 실렸습니다. 한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암은 유방암과 대장암, 자궁내막암, 간암, 폐암 등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온타리오주 노스요 킬스트리트 인근 사공이 고속도로 서부 방면 익스프레스에서 SUV가 트랙터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30대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이 차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온주 경찰이 대시킴 영상 제보를 요청한 가운데 이보다 앞서 오늘 새벽 2시 15분 이 인근에서 사과를 가득 실은 운송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잔해물과 사과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해 오늘 아침 출근 시간 이 일대에 심각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오카나간 레이크파크의 한 캠핑장에선 어린이 한 명이 떨어지는 나무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BC 공원관리위원회는 피해 아이가 쓰러진 나무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며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도를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토요일 저녁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도로 위 분노 행각을 벌인 뒤 경찰 제지를 피해 인도를 도주한 남성과 여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파란색 포드 에스케이프 SUV는 경적을 울리며 많은 보행자들이 있는 프론트 스트리트 웨스트 인도로 돌진해 나갔고, 이어 로얼 심코 스트리트로 급히 우회전한 뒤 도로가 막히자 자전거 도로로 돌진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이 차량 운전자가 도주 전 다른 차량의 후드를 파손했다며 경찰을 피해 인도로 돌진하고 또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며 천만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당시 시민 여럿이 이 차를 뒤쫓는 장면이 찍힌 가운데 현장에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을 체포한 경찰은 무기 소지와 난폭 운전, 불법 번호판 등 9건의 혐의로 25세 남성 운전자를 입건하고 동승했던 18세 여성도 무기 은폐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항구 등 13개 노조와 사측이 어젯밤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노조원에게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아직 노조원 비준이 남았지만 연방정부의 개입 압력 등이 더해지면서 13일 동안 중단됐던 한국 노조 파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에선 캐나다 주요 식품업체 중한 곳인 메트로 직원 3,700여 명이 지난 토요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니토바주 주류마트 직원들도 토요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노조 회장은 고율과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이익이 급증한 식품 관련 업계와 달리 70%가 시간제이고 시간당 평균 급여가 16에서 17달러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 사측 제한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며 회사에 이익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최일선 근로자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 관련 업계의 노사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하이파크를 차 없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오는 토요일부터 일부 구간에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주차 공간을 절반 이상 줄이는 1단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인근 센터 로드와 콜본 라치 드라이브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추가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원 방문 차량과 주차 공간은 변경되며 파크사이드 드라이브와 하이파크 블루버드에서만 공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곳도 주말이나 공휴일엔 이용할 수 없고 블러스트리 웨스트 도로변 주차도 금지되며 칠드런스 가든과 콜본 라치 드라이브 스프링 로드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차 없는 하이파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8%가 공원 내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답했습니다.